자, 개교 기념인 줄 모르고 혼자서 지금 이제 수업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식물의 생식에 대해서 하면서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더 반복을 이것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요 속시식물의 중복 수정까지 대충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저 암배우체를 만드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살짝 할게요. 암배우체를 만들 때 일단 제일 처음에 감수 분열을 이룬다 그랬죠? 요거 대포자 메가 스포로 파이트 대포자 메가스포를 만드는데, 이때 4개의 반수체 세포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감수 분열을 하면은.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개만 딱 남아가지고서 3번의 핵 분열을 수행을 해서 8개 세포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8개 세포 중에서 3개의 세포가 실제로 큰 중요한 역할을 수정에 있어서 그 3개의 세포가 수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걸 왜 다시 소환을 시켰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질문이 왜 굳이 이 반수체 세포 중에서 한 개만 따로 분화를 하느냐라는 질문이 학생들 중에 있었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건 근데 뭐 식물에 지금 이 암술에서 이 난세포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동물의 경우에도 우리도 난자를 만들 때 똑같이 그러잖아. 감수 분열을 할때왜 일단 감수 분열은 4개의 세포가 난자를 생성할 때왜 하나만 난자가 되고 나머지 3개는 극핵세포로 나중에 다 퇴화되어 버리잖아요. 그왜 그럴까? 정자는 안 그런데, 정자는 4개의 세포가 그대로 전부 다 기회를 가지게 되잖아, 한 세포당. 근데 왜 난자 생성성은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보니까 전부 네 개의 세포를 일부러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왜 그중에 하나만 따로 나머지 세 개는 버려버리고 왜 그럴까? 일종의 뭐 옛날부터 그러니까 동물하고 식물이 이런 식으로 구분되기 전부터 어쩌면 있어 왔던 관습이라고나 할까 할 수가 있는 얘기인데, 이 그림을 보면 딱 여기서 힌트가 딱 나오지. 지금 이 세포가 감수 분열을 해가지고서 하는데 4개가 되는데, 이 4개의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중에서 지금 하나만, 나머지 3개는 세포 사멸 과정이라고 하는 아포톱시스를 통해서 전부 없어져 버리는 건데, 자, 그래야 될 놈만 밀어주자라는 얘기지. 될 놈만. 왜냐하면 결국 이네 개의 세포에다 전부 똑같은 자원을 전부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를 했다가는 그네 개의 세포가 전부 각각이 받는 그 영양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그중 마치 어떻게 보면 새 같은 경우도 새끼를 낳았을 때새또 둥지에서 자기 형제들을 전부 쪼아 죽여버리고 혼자 태어나는 그런 새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사실 이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 개체 생존에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질문이 나왔길래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결론을 짓는다면은 이 세포 중 하나만 분화하도록 나머지 세 개를 버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쪽에 훨씬 더 많은 제대로 된 자원을 훨씬 더 많이 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기서 크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지금. 가장 크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부 다 몰빵이 됐다는 얘기지, 이 차원이. 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동물에서 우리 그때도 난자는 이따만 해지고 폴라바디라고 하는 극세포 극핵바디는 너무 세기가 아주 조그마한 세포질이 거의 없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컷
이것은 지난 시간에 봤던 이런 이중 중복 수정을 참여하기 위해서 각각의 꽃가루 하나에 그러니까 두 개의 세포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그 중에 하나만이 꽃가루라는 거는 이미 감수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포인데 그 꽃가루 안에 이미 두 개의 세포 하나는 꽃가루관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꽃가루가 실제로 그 꽃가루 안에 들어있는 정자 세포가 가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길, 레드카펫을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또그 정자 세포가 또한번 분열을 해서 두 개의 세포가 들어가서 이중 중복 수정이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수정이 되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수정을 시킬 때. 비생물학적, 보통 바람 같은 거, 소나무 같은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씨에 날개가 달려있잖아, 소나무 같은 날아가서. 바람 같은 것으로 이제 꽃가루를 전달해버리는 그런 비생물학적 수분이 있고, 또 생물학적 수분이라고 해서 곤충이나 새 등이 이제 그러니까 곤충이나 새 같은 것들을 이제 유인을 해야 될거 아니야. 뭔가 이들도 이득이 있어야 와서 뭘 해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넥타라고 하는 꿀 같은 것들을 그럼 그꿀 찾아다니다가 꽃가루 같은 것들을 이제 묻혀가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얘 꽃가루를 이렇게 묻혀서 수정을 엉겁결에 수정을 얼떨결에 시키는 방식으로 생물학적 수분을 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비생물학적 수분이 훨씬 경제적일 거야. 꿀 같은 거안 만들어도 되고, 또, 소나무 꽃본일 있어요? 거의 안 나타나지. 왜?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얘들은. 그냥 바람으로. 그러니까 이 꽃이라는 기관은 사실 생물학적 수분을 하는 현란하게 색깔이, 현란하게 있어서 곤충이나 새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유인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꿀 만들어야지, 또 몸치장 해야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생물학적 수분이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을까? 전에서도? 비생물학적인 바람에 휘날려 바람에 훅 뿌려가지고서 이렇게 쫙 자기의 꽃가루를 뿌렸을 때 아주 경제적인 측 반면에 단점이 뭘까? 바람 같은 예를 들어 소나무가 번식을 하는 방식 정말 경제적이지 응? 돈 그렇게 크게 안 들이고 비용 크게 안 들이고 그냥 쫙 뿌려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자기의 타겟이 있을 거 아니야 나의 꽃가루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라는 그 객체가 누구야 또 다른 나의 종류 소나무라 해야 되지 나의 꽃가루가 전나무나 무슨 뭐 해바라기 그런 데 가봤자 아무 쓸데없는 얘기야 직접적으로 그렇게 딱딱 타겟을 가서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이 되려면은, 그러려면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이 생물학적 수분은 이 꿀, 아, 이 꿀이 참 맛있더라. 그러면 그 꿀을 또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들이 종끼리에 실제로 원하는, 목표하는 그런 수정이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좀큰 비용이 좀더 초기지 비용이 좀 투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게 나중에 결국 훨씬 더 이득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화의 끝판왕에 모든 식물들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진화가 된 상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가 수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꽃가루가 셀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셀프로. 그런데 셀핑에서 우리는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농담 삼아서 얘기하면 근친상간이라고 표현을. 근친상간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근친상간은 친척끼리 하는 거지만, 형제끼리. 자가수분이 이건 완전히 셀핑이란 말이야. 셀프. 자가수분이 가능한 식물들이 꽤 많거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웬만하면 그걸 권장을 안 하잖아. 왜 그럴까? 자가수분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지? 그렇지. 근친상간 상관하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많은 식물들이 이 자가수분을 방지하는 자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웬만하면, 그러니까 꽃이 있을 때, 우리가 꽃이 있는데 암술하고 수술이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웬만하면 우리들끼리 이렇게 해? 수정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거든. 자, 일단은 이게 왜 여기서 꽤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거 몰라? 몰라서 질문을 했나? 약간, 놀랍기도 했지만, 어쨌든, 자, 이 근친상간,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한 그 근친상간, 무슨 일인, 어떤 점에서 문제가 두드러지느냐. 또, 똑같은 얘기지. 근친교배를 일으킬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가, 동물에서 우리 사람들끼리, 왜 친척끼리 결혼을 금지시키고, 형제끼리 결혼을 금지시킬까? 우리는 왜?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윤리적이라는 것은 관습일 뿐이지, 사실. 문화적인. 자, 우리는 뭐죠? 이배체. 이배체예요, 이배체. 상동 염색체들이 가지고 있어요. 염색체라는 얘기는 뭐죠? 염색체는 뭐예요? 유전자의 성별이냐, 유전자를 가지고 다니는 용기와 같은 거죠, 염색체는.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어쨌든 염색체 안에 있는 DNA가 유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염색체를 딱 봤을 때, 각 염색체 어떤 특정한 지역마다, 여기 이쪽 지역이라고 칩시다. 여기 어떤 유전자가 살고 있는 지역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요 지역이 지금 유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를 A라고 칩시다. 네? 여기는 small A라고 칩시다. 그 외에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로 바꿨지? 이쪽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서, 여기에. 뭔가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서. 자, 똑같은.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 똑같은 그두 개의 염색체 중에 그 똑같은 위치에는 같은 종류의 유전자가 있는 거 아니죠? 여기서 만약 이 유전자가 사람의 어떤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라면은, 얘가 살고 있는 여기가 그 유전자의 주소라면, 이것이 큰뭐 대문자가 됐든 소문자가 됐든 이게 다 차이는, 요쪽 왼쪽에 있는 유전자는 예를 들어서 까만 눈 색깔을 결정한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유전자는 뭔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까만 눈 대신에 무슨 갈색 눈을 뭐 어떻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지? 이형 접합이라고 했네. 헤테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눈 색깔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색깔이 다른 경우는 거의 드물지.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한쪽은 까만 눈, 또 다른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는 갈색 눈. 그러나 이 사람의 표현형은 까만 눈이야. 왜 그럴까? 그 얘기는 갈색 눈을 지정하는 그 형질은 이 까만색 눈을 색깔을 지정하는 그 유전자에 비해서 열성이라는 얘기지. 열성, 열성, 그죠? 열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배체라는 것 때문에, 이배체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든지 쌍으로, 한 페어로 가지고 있는데, 그 페어가 있을 때그두 개의 유전자 쌍이 서로 삼았지 아니할 때, 같지 아니할 때둘 중에 하나의 우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한번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간과하고 있는 걸 한번 물어봅시다. 왜 어떤 유전자는 어떤, 자, 이 유전자는 결국,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의 유전자들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왜 같은 위치에 있는 똑같은 유전자라 해야 되지? 그런데 이렇게 까만색, 갈색, 이렇게 서로 다른 형질을 표현하는 유전자로 서로 변한 거지?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지?
도련변이야, 도련변이, 도련변이.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원래는 처음에는 둘 다 까만 눈이었어. 그런데 이쪽 염색체에 뭔가 도련변이가 일어나. 도련변이는 저절로 항상 언제든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니까 도련변이가 일어났어. 그럼 이렇게 그 덕택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변이라는 것은 변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둘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이유도 돌연변이 덕택에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지. 그죠? 안 그랬다면 큰일 나겠지. 똑같겠지.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전부 돌연변이들 때문에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 때부터 생겼던 돌연변이 때문에 전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해진 건데 문제는 자, 그랬을 때 왜 어떤 돌연변이는 또 다른 유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열성이냐라는 거예요. 열성. 열성인 이유. 우성 열성을 보통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성일 때 이런 식으로 이형 접합으로 있을 때 그 표현형이 여기서 지금 하나는 까만 눈, 하나는 갈색 눈 이러고 딱 돼 있을 때 까만 눈이 밖으로 표출이 되면 아 그럼 까만 눈이 우성이야. 얘는 열성인 거지. 갈색 눈은 그럼 까만 눈에 대해서. 그것은 정의이지. 정의. 이형 접합으로 있을 때 밖으로 표현형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성 형질이라고 얘기하고 이형 접합인데도 불구하고 숨겨져 있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형질을 열성 형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건 문제는 지금 질문은 왜라고 무엇이 아니라 왜 어떤 돌연변이는 이 모든 변이는 돌연변이의 결과인데 왜 하필이면 어떤 돌연변이는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의 결과로 열성이 되어버리고 어떤 돌연변이는 돌연변이의 결과로 사실은 우성으로 되는 경우가 많지. 그러나 물론 많은 경우에 돌연변이는 열성 돌연변이가 많아요. 물론. 자 어쨌든 이거 먼저 한번 얘기해. 왜 열성이지 이건? 겸상적혈구. 일반 생물학 1회 배웠던 겸상적혈구 빈혈. 겸상적혈구 빈혈 기억해요 아직도? 어? 헤모글로빈에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아미노산이 살짝 돌연변이 DNA 때문에 아미노산 하나가 바뀌어 버린 건데 그거 열성이잖아. 그게 왜 열성이지?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야생형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은 그냥 야생형 헤모글로빈에 비해서 이 겸상적혈구 돌연변이는 열성이라는 얘기지. 둘이 이런 식으로 이형 접합으로 있을 때 돌연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왜 그럴까? 얘가 있잖아, 얘가. 야, 나 지갑을 안 갖고 왔어.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 깜빡했나? 지갑을 안 갖고 왔어. 아, 괜찮아. 내가 지갑 갖고 왔어. 그러니까, 열성이라는 얘기는 왜 열성이냐? 왜, 어떨 때 열성이 되느냐? 돌연변이의 결과가. 기능이. 그 돌연변이의 결과로 원래 제대로 원래부터 수행을 하고 있던 기능 자체가 돌연변이의 결과로 기능이 상실이 되어버리면 이게는 열성이 돼. 왜? 우리는 서로 다 덕택에 다행히도 이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두 개가 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럴 확률이 적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그 돌연변이가 운이 없이 기능이 상실이 되는 돌연변이였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에 엑셀러레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브레이크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배체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우리가 사람, 우리의 생명체의 세포에 비교하면 한 쌍으로 전부. 브레이크도 두 개고 엑셀도 두 개라고 칩시다. 응?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렸어. 가다가 밟는데 안 밟혀.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나? 하나 더 있으니까 이쪽으로 밟으면 돼. 자, 그러면 그 브레이크의 고장은 뭐지? 열성 돌연변이. 그런데 만약에 엑셀러레이터가 고장이었는데 밟으면 안 가는 그런 고장이 아니라 희한한 고장이 생겼어, 엑셀러레이터가. 보통 그런 경우 많거든, 자동차가. 밟았는데 안 튀어 올라오는. 엑셀을 밟았는데, 밟아도 튀어 올라와야지. 근데 밟았는데 안 튀어 올라와. 한번 딱 밟았더니 그냥 거기서 딱 박혀가지고서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이거 어쩌지? 이거 열성이야, 우성이야, 이거. 하나가 더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네? 왜? 왜 그럴까?
왜 이 돌연변이는 우상이 되어버렸을까? 기능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의 고장이 나서 완전히 기능을 못하게 된 그런 고장이 아니라, 이건 새로운 기능이 생겨버린 고장이잖아, 이거. 밟았는데 계속 간다, 라는. 그런 돌연변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기능이 생기는 돌연변이는 우성인 것이.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이 정황상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기능이 상실되는 돌연변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뭐야? 열성이란. 자, 그런데 그 열성이면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는 이배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 상동 염색체에는 똑같은 유전 좌위 그 똑같은 위치에서 그 유전자가 똑같이 동시에 똑같은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건 뭐 그냥 모르고 묻고 지나갈 수가 있는 얘기라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돼? 근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지? 이 열성 돌연변이가 서로 호모로 들어올 확률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 이렇게 해서 돌연변이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자녀들이 이렇게 났는데 자녀들은 대부분이 거의 이제 이형 접합으로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짝을 지으면 그 중에서 지금 분명히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씩 뽑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그 열성 돌연변이가 이 동형 접합으로 호모자이거스로 둘이 둘 다가 열성이 돼서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근친, 셀프는 훨씬 더한 것이고 셀프라는 얘기는 멘델의 유전 법칙을 봤을 때 이런 이형 접합으로 있을 때 그걸 셀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반드시 3분의 1은, 4분의 1은 반드시 호모가 튀어나오게 돼 있잖아, 셀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25%는 반드시 그게 표출이 되는 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지 않고 저쪽 딴 동네 꽃을 가져와서 이렇게 교배를 멘델이 해시켰다면은 계속 묻혀, 열성이 묻혀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셀프, 자가 수분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그런 열성, 기능을 상실된 그런 열성, 이 돌연변이들이 서로, 표출이 될, 서로 만나가서 표출될 확률이, 그렇게 되면은 그 유전자에 관한 기능은 이제 누가 커버 쳐줄 그럴 게 없는 거죠. 이제 아주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왜? 그래서 어떤 점에서 문제가 두드러지냐.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게. 이 왼쪽이 산타일기인데, 왼쪽이 진짜로 거의 훨씬 더 정도가 심한 셀프, 자가 수분을 했을 때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기형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타가 수분을 100% 한 것이고, 중간은 이제 약간 정도가 약한 자가 수분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자 봤지 그러니까 까불지 마. 절대로 꿈도 꾸지 마. 자가 수분을 할 꿈도 꾸지 마라고 이렇게 한 것인데 사실은 자가 수분을 하는 경우가 우리 쌀 농사 짓는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쌀 농사 지을 때 쌀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쌀이라는 얘기는 이미 전부 그들이 이제 수정이 된 그 결과물을 우리가 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농사 지을 때마다 그거 쌀 꽃 있거든 꽃이 피고 나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셀프를 방지해야 된다면 이거 일일이 다 이거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일일이 꿀보라 날아와라 할 거야. 아니면은 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쌀은 전부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은 전부 다 자기들끼리 자가 수분에 의해서 꽃이 핀 다음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꽃 안에서 자기들끼리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수분 우리가 일부러 따로 유전 거 연구를 하려고 일부러 타가 수분을 시키지 않는 한 이 논에다 키워놓는 쌀들은 전부 자가 수분에 의해서 맺거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 이미 우리가 고르고 선발할 대로 선발을 해가지고서 재배를 한다는 건 그런 얘기지. 농업을 한다는 얘기. 이미 선발해서 그런 이 위험한 자가 수분을 해갖고 이상한 애들이 나오는 애들은 안 키우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미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자가 수분에 의해서,
물론 그러다가도 이제 나중에 이 집단에서 또 새로운 그런 돌연변이가 생겨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뭐 일부 극소수일 테니까 아무 문제 없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자가수분을 하는 게 훨씬 편한 것이지만 이론상으로는 자가수분의 폐해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여드리면 자가수분하면 전부 안 되는 거구나. 아니야. 많은 경우에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좋지라는 이미 식물도 알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것을 안 하려고 자기들끼리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되어 왔어요. 자, 그래서 암수 구분이 없는 식물은 암수컷 생식관을 둘 다 갖나요? 둘 중 하나만 갖는 건가? 이거 뭐... 암수 구분이 없는 식물이다. 무슨 소리일까, 이건? 꽃의 암술과 수술의 구분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꽃의 한 꽃에 암술과 수술이 둘 다 있다는 얘기인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둘 다 생식권에 둘 다 다 갖는 거지 암수 구분이 없는.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질문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여준 거를 그다지 집중을 주의 깊게 안 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죠. 암수 구분이 없다는 식물이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식물들은 전부 다 암술과 수술이 다 있는 꽃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경우에는 그 꽃 하나에 둘 다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암수 구분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꽃 자체가 암꽃과 숫꽃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식물 자체가 암나무, 순나무가 은행나무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 질문이 여기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꽃 자체가 따로 암꽃과 수꽃이 따로 존재하지만 그 두 꽃이 한 식물체 하나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식물이 둘 다를 다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암수 한 그루인 경우인데 수꽃하고 암꽃만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근친 교화가 될 확률이 많잖아 이거. 꽃은 암꽃과 수꽃이 있긴 하나 같은 식물 안에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둘 사이에 이런 수정이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잖아. 그럼 이거 있으나 만한 얘기 아니냐? 그런 질문이죠. 그러면 이거 불리하냐? 어떻게 할까? 만약 본인이 옥수수라면은 열심히 기껏 해서 남들과 좀 다른 차별화되는 남들처럼 저 꽃 하나에 암술 수술 다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 하면서 암꽃과 수꽃을 따로 이렇게 개발을 해놨는데 애를 써서 근데 둘 다가 한 몸에 지금 붙어 있어. 이거 우째냐? 뭐 결국 도로암이 탑을 하냐? 뭐 어떤 방법이 없을까? 좋은 방법이? 자, 어떨까? 뭐 거기 다 지금 사실 있어요, 힌트가. 자, 읽어보세요. 같은 개체 안에 있는 꽃끼리는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수술이 도저히 그 암술에 닿을 수가 뭐 이렇게 해서 안 되거나 그렇게 만들거나 또는 그거보다는 둘이 서로 시간차를 두는 거지. 수술은 먼저 5월에 꽃 피워서 수술꽃은 피웠다가 다 져버리는데 좀 있다가 이제 한 7, 8월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암꽃이 딱 지나면 이건 완전히 뭐 견우직녀도 아니고 견우직녀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나 만날 기회가 있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왕 만들었으니 그 만든 것을 훨씬 극대화 효율화 시키는 것들을 노력을 하지. 왜 안 하겠어요? 한다고. 오늘도. 그랬을 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암수 한 그루가 있으면서 또 딴 그루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와 이 옥수수와의 둘 다 이제 서로 내외를 하는 꽃이 서로 내외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렇게 둘을 다 같이 가지고 있고 또 누구는 서로 뚝 떨어져 있고 각자의 이점이 있을 법도 한데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차이점은 물론 당연히 서로 따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둘 중에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처럼 서로 떨어져 있는 완전히 나무가 떨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면 진화 과정에서 못들을 그거 따라하느라고
암꽃과 수꽃이 기왕 만들어진 다음에야 그 누구도 같은 한 몸 안에 두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는 않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아직 있다는 얘기는 뭔가 얘네들 나름대로 그런 뭐 어떤 이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 이득이. 그 서로 그런 각자의 이득이 뭘까라는 것을 이 학생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뭐 좋은 점,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건 뭐 누가 여기 어디 책에 써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뭐가 어떤 점이 이게 이득이 있을까? 일단 은행처럼 서로 완전히 분리를 해놓으면 확실하게 자가수분을 확실하게 훨씬 더 차단할 수 있는 고리상으로 완전히 차단을 시켜놓으니까 누군가가 진짜로 누군가가 서로 이 은행나무는 서로 이렇게 같이 서로 같이 심어야 돼 하지 않는 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자가수분을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단점은 뭘까? 그러니까 이 친구의 단점은 이 친구의 상대적인 장점이 되겠지.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데 좋긴 한데 서로 차단을 하니까 좋긴 한데 너무 빡빡하게 굴면 구분을 하는 너무 빡빡하게 굴면 일이 잘 안 돌아가잖아. 차단 서로 하는 건 좋은데 완전히 그런 식으로 서로 내외를 암수 나무 갖다 구분이 돼 있으면 수정을 하게 될 진짜 암 요 나무와 순나무가 수정을 하게 될 확률 자체는 아무래도 떨어지지. 결국은 전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생식을 하겠다고 하는 짓인데 생식을 하게 되는 확률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그 뭐 무슨 이득이 있어라는. 자 그런데 이제 암수 한 그루가 있을 경우에는 위험성은 있지. 위험성. 이 둘이 서로 기껏 분리시켜놨는데 둘이 서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살짝만 시간차를 둔다든가 뭐 했을 때 아주 좋은 이득은 아 이 꽃가루를 먹어 꽃가루를 찾아서 꽃이 뭐 수꽃이 먼저 피었어 꽃가루를 찾아 먹다가 꿀 맛이 아 참 좋더라 기억을 하는 거지 곤충이 그러다가 꽃이 졌어 여기 또 꽃이 또 피었네 또 찾아오는 거지 그러면 어쩌다 보면 저쪽에서 그러니까 결국 재방문 확률은 물론 높아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둘 다가 아, 그 옛날에 한 두어 달 전에 얘 꿀맛을 봤는데 꿀맛이 정말 꿀맛이더라. 근데 두 달 있다가 기억이 나서 또 찾아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그 꽃가루 갖고 오는 거지. 이게. 하는 식으로 그 확률 자체가 훨씬 더 높아질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화를 거듭할수록 그러니까 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식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그러니까 이 우리 학생들도 생식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이렇게 관심을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진화를 거듭할수록 그러니까 이 자가 수분의 결점이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 같이 암술과 수술이 같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좀 전에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정이 이루어질, 같이 있어. 같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자, 일단 문제는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을 때 수정이 될 확률은 훨씬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위험성을 내가 까짓 거, 이 열성, 인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위험성이 있지만, 그까짓 거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난 무조건 생식이 지금 급선무야. 그럴 때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것이지. 삶은 살고 못 살면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 결국 그래봤자 사실 그런 돌연변이 있어봤자 4분의 1이잖아. 25% 확률이잖아. 나머지 75%는 계속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이점이 계속 있으니까 이런 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여기다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셀프 인컴패티빌리티라고 하는 이미 화학적으로 자가 불화합성이라는 이 메커니즘이 진화가 돼 가지고서 웬만하면 같은 꽃 안에서 같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유전적으로 동일한 꽃가루가 암술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를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메커니즘이 이미 이게. 그래서 이제 셀프 인컴패더빌리티가 뭐냐 하면은 이런 자가 불화합성이란 뭐냐? 바로 자신하고 동일한 꽃가루를 유전적으로 차단을 해서 수정 자체가 아예 안 되도록 만들어. 그래서 같은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다고 칩시다. 있다 하더라도 그 꽃가루가 암술에 들어와서 감이 들어와서 진입을 하는 걸 막아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이 많은 식물들의 존재를 합니다. 그 그림이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여기. 이 그림 자체는 여기 지금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원래는 이렇게 꽃가루 관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꽃가루들이 안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딱 이 자체에서 이 단계에서 이게 나하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꽃가루다라는 거를 이미 검사가 끝나. 그래서 얘가 나하고 동일하다 하면은 이것을 막아버리는 거지,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 다 이배체니까, 이 암술 쪽에 S1, S2라고 하는 두 개의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암술이 있다고 하면, 꽃가루 두 개가, 꽃가루는 둘 다 반수체니까, S1일 수도 있고, S2일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꽃가루는 둘 다 여기서 불행히도 장렬하게 전사하는 꽃가루,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지. 어? 나하고 똑같은 놈이네? 알아채는 거지. 그것을 생화학적으로 알아채는 아주 기가 막힌 세포 표면에서 그것을 딱 디텍션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근데 자, 이 경우는 이런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꽃가루에 S1하고 S3가 있으면 얘는 지금 다른 애죠. 그럼 얘 혼자 이렇게 쭉 달고 내려가서 수정이 되는. 그 다음에 둘 다 완전히 서로 다른 딴 동네에서 온 애들은 둘 다 같이.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자가 불화합성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의 근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중복 수정은 지난 시간 했으니까 뭐 할 필요 없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꽃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꽃은 어디서 피지? 식물에서? 줄기가 딱 있으면 보통 줄기면 맨 끝에 이제 여기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눈치채고 못해서 갑자기 이상하게 상전벽해가 되더니 꽃이 딱 튀어나오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 우리가 어떤 식물이 성장을 할 때 맨 위에 있는 여기를 뭐라 그래요? 여기서 지금 막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여기서 세포들이 계속 이제 얻어지는 이걸 정단 분열층이라고 해요. 정단 분열 조직. 메리스템, 에피칼 메리스템에서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정단 분열 조직은 세포 분열이 계속 일종의 줄기 세포 지역 같은 데잖아요. 그래서 계속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똑같은 이런 그 파란 광합성이 가능한 그 줄기와 또 옆에 있는 잎 세포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인데 갑자기 이게 왜 광합성이 전부 아니 엽록체가 전부 다 없어지고 빨간, 하얀, 뭐, 그런 꽃잎이 나오고, 꽃받침이 나오고, 암수수수이 나오는 이상한. 그러면 이것도 결국 어떤 분열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원래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던 그 식물로서, 갖고 있던 정단 분열 조직에서 만들어진 세포하고 전혀 딴 세포가 갑자기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분열 조직 자체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지. 분열 조직이. 그러니까 영양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분열 조직이 정단 분열 조직이 꽃 분열 조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은 사람 이런 고등동물에서는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동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같이 꽃이 갑자기 멀쩡하게 크고 있다가 멀쩡하게 이렇게 이파리를 내면서 줄기가 막 자라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환골탈태 해가지고서
꽃이 피어버리는 이거 동물의 동물에서 그거 볼 수 있는 비슷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경우가 동물도 이런 케이스가 있어. 우리 사람이나 무슨 포유동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동물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뭐라 그랬지? 나비나 그런 곤충들이 그런 식으로 갑자기 확 변하는 걸 뭐라 그러지? 변태라고 하잖아요. 변태. 메타모포시스라고 해서 애벌레로 있다가 갑자기 애벌레는 막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갑자기 애벌레에서 주로 뭘로 넘어가죠? 나비 되기 전에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됐다가 번데기에서 이제 성충이 되는 나비가 되든 뭐가 되든 바퀴벌레가 되든 뭐 어쨌든 그렇게 되잖아요. 파리가 되든 그게 동물에서 곤충은 그런 식으로 그 변태 과정이 아주 극단적으로 그럴 때 그 동물의 이 번데기 상태에서 특별한 분열 조직, 일종의 특별한 분열 조직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식물도 일종의 그런 이 정단 분열 조직이 이런 꽃 분열 조직으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지. 자, 이 변하게 될 때 어떻게 변할까? 무슨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이렇게 멀쩡하게 있던 이 정단 분열 조직이 열심히 선량하게 성실하게 세포 분열을 하든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갑자기 이상하게 전환이 돼서 생식기관들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새로운 형태의 분열 조직으로 바뀌게 되는 메커니즘은 뭘까라는 그것을 사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전환되는 요거. 어떤 기전에 의해서 전환을 할까요, 이게? 결국 유전자라는 얘기죠. 모든 것은 새로운 유전자들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 어떤 정단 분열 조직이 새롭게 확실하게 무슨 꽃 분열 조직으로 변하게 되는 데에는 뭐 완전히 혁명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지. 거기서 혁명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그 기존의 방식대로 답습해오던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세포를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그 세포 분열을 이렇게 북돋기 위해서 일반 생물학 1에서 세포 주기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세포 주기를 이런 식으로 돌린 뭐 일상적인 그런 일을 해오다가 갑자기 이거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갑자기 새로운 인수위가 치고 들어와가지고서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지. 전임자들이 하던 것은 전부 다 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누가 할까? 새로운 유전자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유전자들이 여태까지 기존의 어떤 것을 유지를 해오던 그런 유전자들이 아닌 새로운 이제 꽃을 만들기 위한 그것을 이렇게 지휘 감독하는 유전자들이 새롭게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를 똑같이 동물에서 이런 개념을 하게 되면 훨씬 어렵고 복잡해가지고서 학부생의 학부 저학년생들이 감당하기 힘든 얘기가 되는데 식물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식물에서도 거의 이 정상급 수준의 좀 어려운 개념을 지금 전사 조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교과서에서는 그 차별화를 시키지 않고 식물에서는 매우 어렵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동물 쪽으로 넘어가면 훨씬 쉬워지는 왜 그러냐면 동물 쪽에서 식물처럼 이렇게 같이 했다가는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로 동물은 워낙 복잡하고 이 연구가 훨씬 더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쨌든 요 두 개의 유전자 리피아라는 유전자와 이게 다 이름이에요 이름 에피탈라라고 하는 줄여서 리피는 LF라고 하고 요거는 AP1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둘 다가 유전자거든. 두 개가 이 두 유전자가 다 뭐 하는 친구들이냐면은 전사인자라고 들어봤어요? 뭐야? 우리가 유전자를 발현하려면 어떻게 돼?
유전자 발현이라는 얘기는 뭐지?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 유전자는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뭐 유전자 발현되면 여기서 메신저라는 얘기가 이렇게 뛰어 튀어나오겠지. 자, 그럼 여기 DNA 아니에요? DNA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 그러니까 이 DNA 부위하고 똑같은 길이의 메신저RNA가 만들어져. 그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메신저RNA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지? 전사라고 하잖아. 전사, 트랜스크립션. 그거를 우리는 유전자 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여기서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나? 그거 아직 안 배웠을 거야. 일반 생물학 1에서도. 이 유전자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메신저 RNA에 지금 안 보이는 이 앞부분에 작은 부위, 여기에 프로모터라는 게 있어요. 프로모터가 뭐냐? 이것을 촉매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하잖아. 이 DNA에 있는 이 유전자 부위를 RNA로 만드는 그 효소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요거. RNA. RNA 중합효소라고.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이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거를 쭉 따라 나가면서 이렇게 잠시만요 하면서 이렇게 딱 펼쳐가면서 RNA들을 여기 상부적인 RNA들을 꼽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면 이제 스탑 사인이 있으니까 그만 끝 하고 끝 하면 이제 R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서 끝마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RNA가 만들어지는 건데 RNA 중합효소가 아무데나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헬기가 착륙하려면 헬기 착륙장이 있어야 되듯이 이 프로모터라는 것은 바로 그 RNA 중합효소가 딱 결합을 할 수 있는 부위가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들은 이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프로모터가 없으면 똑같이 여기서부터 똑같이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서열하고 똑같다고 칩시다. 그런데 프로모터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절대 발현이 안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수도진이라고 해요. 가짜진, 수도진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유전자 안에.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들이 제대로 정상으로 작동하는 유전자들은 이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 RNA 중합효소가 여기에 붙어야 되니.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거든. 프로모터 혼자서 있으면 이 전사라고 있는 활성이 아주 지지부진해요. RNA 중합효소를 뒤에서 밀어주는, 응원하면서, 으쌰, 으쌰 하면서 도와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야 돼. 이렇게. 최소한 하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뭐 둘, 셋. 이 친구들을 우리는 TF라고, 단백질에 둘 다, 중합효소죠. TF가 무엇의 약자냐 하면, Transcription Factor. 한국말로 얘가 바로 전사? 그럼 전사인자는 뭐냐? 전사를 RNA 중합효소 혼자 있어갖고는 이게 효율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사인자들이 같이 있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 없다라는 것을 결정짓는 인자는 전사인자가 있느냐 없느냐 뿐. 여기에 전사인자가 이 동네에 여기 같이 놀러와 있으면 이 유전자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불행히도 전사인자가 여기 없으면 이 유전자는 RNA 중합효소가 있다 하더라도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얘기인데 일반 생물학 1에서 안 배웠지. 배웠어요? 진도 꽤 많이 나갔네. 근데 이제 그 전사인자들을 지금 막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리피 이름 자체가 리피, 에피탈라 이거 두 개가 둘 다 중요한 어떤 특별한 이 꽃 분열 조직의 활성화시키는 꽃 분열 조직으로 팔바꿈하는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유전자들을 발현을 시키는데 필요한 전사인자들. 그러니까 말하면 이 리피와 에피탈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전사인자들은 그룹의 회장님 정도 되는 회장님 정도 돼서 결정을 딱 내가 결정을 하면 이제 밑에 애들이 다 따라서 이제 움직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요. 그래서
요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활성화가 되면 꽃 분열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들이 활성화가 안 되면 아무리 밑에서 발버둥 쳐도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꽤 됐으니까 10분 정도 쉬고 합시다. 뭐 좀 먹자. 단둘이 있는데. 음료수라도 가서. 애교 개념이 내가 쌓아야지.